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26일 부산에서 출제된 한식조리기능사 메뉴로 총 시험시간 55분짜리 요리인 탕평채와 홍합초를 만들어 볼 겁니다. 두 메뉴를 간단하게 정리 후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탕평채고요. 시험시간은 35분짜리 요리입니다. 주재료인 청포묵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썰어 주셔야 하고 부재료는 각각 조리하여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된 김이 젖지 않도록 따로 잘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홍합초고요. 시험시간은 20분짜리 요리입니다. 향채 중에 마늘, 생강은 편으로, 대파는 길이대로 잘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홍합의 수초 제거 시 홍합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홍합이 너무 오래 졸여져서 완성된 홍합초가 질겨지지 않도록 조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탕평채부터 조리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홍합초의 조리 과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메뉴를 병행했을 때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급된 재료 중 특히 마늘과 대파의 경우는 홍합초와 탕평채에서 손질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작업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시험은 홍합초를 완성 후 탕평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조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홍합초를 완성하기 전에 모든 전처리를 끝낸 뒤 홍합초를 완성해 주시고 탕평채를 버무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선 내용을 토대로 탕평채와 홍합초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영상은 조리 과정의 동선을 위주로 제작했기 때문에 자세한 조리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씻기 작업부터 진행해 주시고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을 진행해 주신 뒤에 재료 데칠물을 끓이면서 전처리 작업을 시작해 주세요.
이상으로 탕평채와 홍합초를 완성해봤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